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그래도 안정적이고 또 취업이 다른 쪽보다는 물론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가장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대학이 바로 공학계열이고 이와 같은 것은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자연과학계열은 지난번에 봤듯이 너무나 소수의 인원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은 지나치게 또 많은 인원이 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에 비해서는 물론 인문사회과학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공학계열입니다. 그야말로 실속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몇 명이 공부하고 있고 그 랭킹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대학 재학 기준으로 공학계열 기준 탑 100위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네, 1위에서 10위까지 공대 기준입니다. 공학계열 1위에서 10위까지 순입니다. 1위는 한양대, 역시 전통의 공대 명문답습니다. 390명을 2018년에 유치하고 있어서 2018년 기준 390명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에 나누기 4를 하면은 거의 100명씩 받아들이고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균관대학교 342명으로 2위, 고려대학교 338명으로 3위, 국민대학교가 226명으로 4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가 한양대가 5위, 성균관대가 2위이지만 공학계열에서만큼은 한양대가 5위에서 공학계열은 1위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이 밀려서 그러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공학계열 160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 기준으로 8위에 해당합니다. 순수학문은 연세대가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공학은 지금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국민대에 비해서 외국인 유학생에 유치하는 양적인 것은 인원이 160명으로 8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물론 어떤 학생을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해서 입학생들의 자질을 높인 상태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인원이 줄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160명으로 8위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학생의 풀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지 질적인 분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과기대가 138명으로 1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10개 중에서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인데 수도권입니다. 인하대 기준으로 봤을 때 198명으로 5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가 185명으로 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즉 1위에서 10위까지를 봤었을 때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6개 대학을 빼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 인하대 빼고 그리고 국립이니까 카이스트 빼고 지방에서 공학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학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부산대학교랑 경북대학교입니다. 부산대가 193명을 유치해서 6위고 경북대가 152명을 유치해서 9위에 해당합니다. 자연과학계열도 2위와 4위 상위 랭크지만은 부산대 경북대는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공학계열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못지않게끔 그래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서 유독 지방 국립대로서 부산대와 경북대가 193명과
152명을 유치해서 6위랑 9위에 랭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공학계열 11위에서부터 25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 이어서 국립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가 공대 기준으로는 136명을 유치해서 11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종대학교 118명으로 12위, 건국대학교 109명으로 15위, 숭실대 85명으로 20위, 국립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81명으로 유치해서 2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는 전체 197명 중에서 공대 81명으로 공대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등수로는 22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입학생들의 퀄리티는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방국립대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입니다. 부경대학교 96명으로 17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전남대 92명으로 19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제주대 76명으로 2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사립대들입니다. 선문대 117명으로 13위, 남부대 113명으로 14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02명으로 16위, 순천향대학교 95명으로 18위, 계명대학교 82명으로 21위, 영남대 78명으로 23위, 경성대 77명으로 2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공학계열 학부과정 27위서부터 40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위서부터 해당되겠네요. 예, 순위가 27위, 26위 바뀌는 것은 동순위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74명으로 26위고요. 동국대 63명으로 32위, 경희대 56명으로 34위, 홍익대 51명으로 37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대 보면은 중앙대 인문사회계열 1364명으로 무려 4위, 엄청나게 인문사회계열 인원을 많이 받는 데 비해서 공학은 74명으로 26위로 많이 쳐져 있고요. 동국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952명으로서 인문사회계열 8위지만은 공학계열은 63명으로 32위에 해당하고요. 경희대 보세요. 무려 2237명. 인문사회계열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종합순위도 1위예요. 그렇지만은 이 종합순위 2770명 1위의 경희대는 인문사회계열이 다 메꾼 거예요. 사실은 2237명. 물론 예체능계열도 404명에서 이제 3위에 해당하지만은 즉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으로 다 메꿨다. 공학계열 56명입니다. 56명으로 한참 쳐져요. 1위인 인문사회계열에 비해서 공학계열은 무려 34위에 해당합니다.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나치게 인문사회계열에 편향되어 있다. 홍익대 보면은 51명으로 37위인데 홍대는 마찬가지입니다. 537명을 예능계열에서 미술계열에서 유치하고 있죠. 그래서 1위입니다. 공학계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7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과 그리고 공학계열 또 자연과학계열이 좀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지방국립대들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 71명을 유치해서 28위. 전북대 60명으로 33위, 충남대 56명으로 35위. 다음 사립대입니다. 수도권이죠. 가천대 74명으로 27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명지대, 전주대, 동서대 67명에서 70명으로 29위에서 31위. 우송대, 호서대, 아주대, 당국대 51명에서 56위로 36에서 38위입니다. 여기서도 우송대를 보면은 인문사회계열 10위 그리고 종합순위 11위로
886명, 종합순위 1137명으로 12위에 랭크되어지고 있고 지방사립대 중에서는 아주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공학계열만큼은 56명으로 36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공학계열 41위서부터 5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37명을 유치해서 45위고요. 지방국립대로 넘어가서 해양대가 42명으로서 42위입니다. 해양대학교는 공학계열 인원수와 공학계열 랭킹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는 32명으로 49위, 한밭대학교가 31명으로 5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립대학들입니다. 한남대 46명으로 41위, 신라대, 대구대 38명, 39명으로 44, 43위. 그리고 아까 군산대학교를 국립대에서 빠뜨렸는데 군산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청색으로 하겠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35명으로 46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립대학교로 넘어와서 호남대 34명 유치해서 48위, 동명대, 조선대, 울산대 32명 유치해서 50에서 52위고요. 중부대학교 31위 1명을 유치해서 54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 31명을 유치해서 53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공학계열 외국인 유치 현황 56위서부터 70위까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공학계열 28명을 유치해서 57위입니다. 역시 여대에서 공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공학계열 28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7위. 의외로 자연공학계열은 이화여대가 72명으로 9위로 선전하고 있고요. 예체능계열 195명으로서 6위 선전하고 있고 인문사회계열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유독 공학계열만큼은 취약해요. 2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7위. 그리고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7명을 유치해서 59위. 광운대, 광운공대가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었는데 26명밖에 유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63위에 해당합니다. 이화여대, 서강대, 광운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의 면모에 걸맞는 그런 공학 순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 국립 사립대보다 많이 쳐져서 5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입니다. 인천대학교 최근에 국립대가 됐는데 28명 유치해서 58위고요. 목포대학교 25명 유치해서 64명. 한국교통대랑 경상대 20명 유치해서 69위, 70위, 71위 이 정도 순입니다. 네, 지방사립대 한국기술교육대 있네요. 한기교가 30명을 유치해서 56위고요. 초당대 27명을 유치해서 60위. 경동대 27명, 61위. 그리고 원광대 26명을 유치해서 62위. 네, 청주대, 위독대, 가톨릭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기대 21명에서 23명 유치해서 65위서부터 68위입니다. 네, 경동대 20명을 유치해서 70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2018년도 공학계열 56위서부터 7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공학계열 외국인 유치현황 72위에서부터 85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국립창원대가 17명을 유치해서 76위고요. 국립안동대학교 14명을 유치해서 81위고요. 공주대학교 13명을 유치해서 85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립대학들입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랑 남서울대학교. 가톨릭 관동대는 의대가 있어요. 의대는 4명 유치해서 11위에 해당합니다만은 공학계열은 남서울대학교랑 같이 18명을 유치해서 70위, 73위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동의대 다 17명 유치해가지고 74위, 5위고요. 항공대 공학계열
16명을 유치해서 77입니다. 한국 항공대의 명성에 비해서는 공학 또이 외국인 학생이 너무 적어요. 한동대학교 15명을 유치해서 7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협성대 창신대 14위에 랭크되어져 있어 79, 82. 동국대 경주 캠퍼스입니다. 13명. 그리고 한서대 경기대 다 13명으로 해서 80위대 초반, 80위에서 84위까지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공학계열 기준 86위서부터 10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대학교는 아무래도 공대가 많지 않죠. 12명을 유치해서 8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대로서 금호공대가 있는데 금호공대가 12명 유치해서 89위고 그리고 제2캠퍼스 홍대 10명 유치해서 93위고요. 건국대 글로컬 충주, 고려대 세종 8명 유치해서 96위, 98위, 연대 원주 캠퍼스 7명 유치해서 100위입니다. 연대 원주 캠퍼스는 의대가 8명을 유치해가지고 의대는 5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대는 7명 유치해서 100위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사이버대학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립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대, 호원대, 영산대 다 12명 유치해서 87위, 88위, 92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배제대 11명 유치했습니다. 91위고요. 대진대, 경일대 9명씩 유치해서 94, 95위고 강남대 8명 유치해가지고 97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공학계열 86위서부터 10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공대 기준 1위서부터 100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